우리 오늘 태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자녀로 행복합시다. 과연 그럴까요? 어휴, 아멘이, 큰 소리가 아멘이 나왔습니다. 자녀로 늘 행복해야 되는데, 늘 행복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면, 이 아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말 영적인 눈을 들어서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복 받았구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녀 때문에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품 안에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복 받으신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조부모님들이 아가들을 많이 양육을 해주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조부모님들도 과거에 나의 습관과 체질과 나의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시면 안 되겠지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자녀를 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생명을 절대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시면서 24시간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과 사회와 문화의 발달로 굉장히 우리는 풍요로운 이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사실은 우물가에 가서 겨울에도 빨래하지 않으면 빨래를 못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는 따뜻한 겨울에도 우리는 반팔을 입고 살 정도로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청소하지 않아도 기계가 다 해주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몸은 편해졌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성공하고 싶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 하면 돈이 힘이야. 부를 향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성공하려면 명예도 있어야 돼. 명예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그 이후에 건강해야지 평생 이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요세 가지만 딱 갖춰지면 행복한 줄 알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알지만 불행하게도 여기에 만족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수백조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만 가지를 가지고도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만 가지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단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만큼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기러기 아빠를 만들 정도로 자녀를 유학 보내면서 수많은 그 경제력을 투자해 가면서 왜 그렇습니까? 좀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이 아이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스펙을 쌓고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ABCD 가르쳐주고 일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 가르쳐주고 전 세계화를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해서 가르치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엄마들의 행복과 엄마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혹시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지, 아이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들의 행복도, 그 삶의 만족도를 한번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저 소말리아에 정말 끼니거리도 없이 사는 아이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그 행복지수가 더 낮게 나왔다는 것.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엄마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로 투자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양아부 여름 성경학교지만, 태양아와 여러분들이 어린 이 영아들을 품에 안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가 일평생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도 평생의 행복한 자녀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 태영아의 가정들,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그동안에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그 이유의 해답을 오늘 잘 발견하시고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경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의 어느 책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한 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에는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한 동물을 만드셔도 그 동물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은 우리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잇는 방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묶이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죄인이 옥에 갇혀서 이 사람이 과연 삼시세끼를 먹고 두 번 간식을 먹고 해도 범죄한 죄인이 옥에 갇혀서 과연 행복할까요? 그 인생은 아무리 내가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어도 옥에 갇힌 인생, 자유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유가 없는 인생은 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전도 현장에 가면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교회 싫어, 나는 천주교가 좋아, 천주교는 너무 조용하고 얽매이는 것이 없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찾아다니려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이지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 나는 종교로 교회를 선택했어 하고 우리 예원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바꿔서 야 나는 생명을 얻은 거구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져도 저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멍멍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멍멍이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면 하나님은 멍멍이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개미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개미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근본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행복이 없었던 그 문제. 여러분들은 남편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근본 원죄 문제 아래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에 그 축복을 놓치면 우리는 늘 살아도 남편의 수백만 원을 가져다 줘도 절대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시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태영아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감으시고 우리 아가들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아가들아 눈 감자 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또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우리 태어부에 오신 우리 세 가족들은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하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영접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나의 자녀에게도 전달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대부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별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고 천국에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타락한 인간이 첫 그 언약을 주셨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 방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고통 속에, 포로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성경 속에 많은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후대가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도 또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또 다윗 이런 인물들을 보면 부모의 영향들을 다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성장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성령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곱 가지 이 축복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셔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공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엄마가 젖을 먹여주고, 엄마가 좋은 유모차 태워주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도 이 아이들은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이 아이가 행복하도록, 그리스도로 충분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태양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4년도 여름 성경학교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충분함 때문에 자녀가 날마다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엄마 아빠 또 조부모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전도자 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귀한 자녀에게 일평생 동안 성공할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매 순간마다 전달하는 귀한 엄마들 되게, 조부모님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때문에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고 성장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시대에 흑암이 덮여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전도 제자요 여덟 번째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